안녕하세요. 굿라이프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나나성형외과 황동현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수술 후, 특히 가슴 성형 후에 흉터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수술 후 수술 자국,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많이 이제 실로 꿰맸어요. 요즘에는 더마본드를 이용을 해서 봉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더마본드가 이제 탈락되는 시기가 수술하고 나서 1주에서 2주 사이에 찾아오는데요. 이때부터 흉터 패치, 흉터 연고를 바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첫 번째 사용 방법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자, 더마본드가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흉터 연고를 사시거나 붙이는 흉터 패치를 사실 거예요. 둘 다 모두 흉터 부위, 그러니까 수술 자국 부위에 얼마나 오랫동안 밀착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흉터 연고를 내가 샀다라고 하면은 흉터 연고는 장점이 뭐죠?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바르기 편하다는 거, 관리가 편하다는 게 있죠. 하지만 흉터 연고는 우리가 계속 움직이면서 옷에 쓸리기도 하고 계속 닦여져서 나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흉터 연고가 바른 직후에는 잘 묻어있고 수술 부위에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2시간에 3시간 지나면은 다 없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흉터 연고는 내가 어떤 활동량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하루에 4번 정도는 한 6시간마다 한 번씩은 좀 발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흉터 패치를 샀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접착력이 없어요. 흉터 패치가 하나를 사면은 이 하나 가지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요. 한 3달 정도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샀을 때는 약간 끈끈이 같은 게 묻어 있어 가지고 붙이면은 잘 붙어 있는데 이게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 그 잘 묻어 있는 게 여기 각질이 묻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약간 잘 안 붙어요. 그래서 흉터 패치는 사용법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루에 한 번 붙이고요. 그리고 이거 그냥 붙이면 안 되고 그 위에 종이 테이프라든지 면 테이프 같은 걸로 반드시 좀 고정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날 샤워를 할 때 이거를 떼시고 떼신 부위를 보면은 좀 약간 이물질, 막 각질 같은 것들이 묻어 있을 거예요. 그거 잘 이제 물로 세척해가지고 말리고 그거 마르면 또 다시 붙이고 그거를 이제 반복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하루 24시간 동안 그게 붙어 있게끔 유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꾸 떨어져요. 근데 자꾸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를 잘 안 닦아서 그게 가장 큰 원이니까 잘 닦아서 말리시고 그 위에 테이프로 잘 고정을 하시는 게 흉터 패치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개 다 사용하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좋죠. 당연히 두 개 다 사용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 뭐 닦여 나가는 문제라든지 탈락되는 문제 그런 것들을 뭐 이중 체크하는 것처럼 이제 예방을 해줄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흉터 패치가 좋냐, 흉터 연고가 좋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관은 없습니다. 결국에 꾸준함이 문제이지 패치가 더 좋냐, 연고가 더 좋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일반적인 흉터 치료 과정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흉터 패치, 흉터 연고의 효과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상처 부위를 뭔가 실리콘으로 덮어줘서 이거를 실링을 해줌으로써 적정한 수분량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적정한 프레셔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또 온도 또한 상처가 나아가는 과정을 가장 적절하게 유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흉터 패치, 흉터 연고가 있는 것이지 이게 연고제제냐 패치제제냐 이거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는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흉터 패치는 연고에 비해서 눌러주는 압력이 있어요. 그래서 비후성 반응 또는 켈로이드 이런 체질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흉터 연고보다는 흉터 패치를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흉터가 이제 심해지는 경우가 아무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수술 자국에서 가장 말썽을 일으키는 게
흔히 들어보는 뭐 켈로이드, 비후성 반응 이런 건데요. 보통이라면 수술 자국이 안에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콜라겐이 계속적으로 생성이 되고 콜라겐이 흡수되고 분해되면서 가느다란 실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분해되는 과정 없이 콜라겐이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흉터 부위에 이제 빨갛게 콜라겐 덩어리인 비후성 반응 켈로이드가 거기에 딱 들어서는데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기존과는 조금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뭐냐면 그렇게 과도하게 생성되는 콜라겐 덩어리를 녹여줄 수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거를 일시적으로 좀 맞아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것과 동반해서 흉터 패치 같은 걸로 그거를 좀 이제 압박을 가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 것이 수술 직후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말썽을 좀 부리는 그 수술 자국 흉터 중에 색소 침착 같은 것도 있어요. 색소 침착은 사실 정상적인 흉터 형성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이제 다치게 되면은 거기에는 몸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창상 치유 과정으로 콜라겐도 형성이 되고 멜라닌 색소도 들어옵니다. 콜라겐이 많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비후성 반응 켈로이드라고 하고요. 색소가 많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색소 침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색소 침착은 생각보다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생활 습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멜라닌의 분비량, 멜라닌의 생산량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피부가 조금 까무잡잡하신 분들은 멜라닌 생산량이 좀 높으신 편이고 또는 여름에 자외선 노출이 많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또한 색소 침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처 부위가 가느다란 하얀 실금으로 남는 게 아니고 가느다란 까만 실금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토닝 레이저 같은 거를 하면 멜라닌을 날릴 수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흉터 연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후시딘, 마데카솔 이런 거를 흉터 연고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후시딘을 뭐 한 달 동안 계속 바르셨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흉터 연고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재질이 흉터 연고입니다. 후시딘, 마데카솔 이런 거는요 상처를 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상처에는 마데카솔, 상처에는 후시딘, 흉터에는 흉터 연고 그런 실리콘 재재로 된 것들을 사용하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술 후 흉터 관리, 가슴성형 후 흉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우리가 흉터 관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가슴뿐만 아니고 내가 다친 부위라면 어디든지 사실 이 내용은 적용되는 동일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 기억하셨다가 꼭 적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컨텐츠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